부족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표현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평가 자체 받을 때도 되게 불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어휘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이제 드리는 이유가 되게 여러 가지의 동화나 스토리나 이런 것들을 계속 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어머니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글 하면서도 여러 가지 책도 많이 읽어주시고 그다음에 영화 하면서도 여러 가지 원서들도 만날 수 있게 우리 영유아기를 잘 보냈으면 좋겠다는 이제 말씀 한 번 더 드리면서 두 가지로 나눠서 우리 Q&A 해볼 건데요. 하나는 나는 생각, 콘텐츠에 대해서 한번 궁금하신 점, 또 하나는 싱크탭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그거에서 어머님들이 주신 질문이에요. 사전 설문에서 써주신 질문들이거든요. 그 질문도 중심으로 제가 한번 해볼게요. 아까도 살짝 말씀드렸어요. 태블릿 PC로 한다고 하니 옆에서도 좀 걱정해요. 뭐, 우리 누구누구 고모가, 아유, 무슨, 탭으로 애 중독되면 어떡하려고 그런 말씀 들으신 적 있으시죠? 예. 중독되면 어떡하죠? 그래서 책을 싫어하면 어떡하죠? 라는 이제 질문들 많이 써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아이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 이렇게 앱을 통해서 학습을 하는 상품을 처음 기획할 때 고민이 진짜 많았어요. 네, 아이들을 손으로 만져야 되고 그리고 냄새도 오감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부분이나 아무래도 감성적인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이렇게 디지털화되었을 때 그게 없어지진 않을까 사라지진 않을까 걱정했는데 우선은 중독에 대해서는 사용 시간을 규칙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싱크탭을 아무 때나 그냥 자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정해진 시간 안에 갖춰진 환경 안에서 아이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되게 중요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이들이 태블릿 PC 싱크탭을 엄마의 핸드폰이랑 동일하게 생각하지 않도록 그렇게 습관화 드리는 거는 정말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용 시간 자체도 하루에 30분 또는 뭐 밖에 나가서도 하루에 몇 분 이런 식으로 좀 규칙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 웃으셨는데 힘드시죠? 네. 실제로 그렇게 정의하기는 굉장히 힘들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엄마가 10번 말했을 때 우리 아이가 아 그래야 하나?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으니까 좀 얘기해 봐 주시는 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그래서 뭐 키봇이나 아니면 키즈패드나 다 앱으로 이제 조금씩 학습을 해요 라는 그런 상품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과 다른 것 중에 저희가 특징 하나가 교재와 교구가 함께 있다라는 거. 그게 큰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물론 홈쇼핑에서 사신 분들은 앱만 사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죠? 잉글리시 팝이나 사고력은. 근데 교재를 저희가 별도로 홈페이지 파는 이유가 그 앱과 관련된 이야기, 그 앱과 관련된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책을 또 보고 싶어 해요. 그래서 책이랑 항상 세트로 저희가 구성이 되어 있고 한글 같은 경우에서 앱에서 원리 익히는 건 중요하지만 실제로 읽고 쓰는 건 책과 워크북을 통해서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프로세스를 세워놨어요. 그리고 교구는 아이들의 그 오감을 자극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요 교재 교구가 앱이랑 연동되어 있다. 그거를 집에서 하실 때도 꼭 활용해 주신다 하면 조금 이런 부분 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올바른 태블릿 PC 활용법은 요즘 워낙 이제 저희가 디지털 교과서로 바뀌는 건 이미 어머님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때가 올해냐 내년이냐 전체 다냐 일부 학교냐 요게 지금 관건인데 어쨌든 교과서는 디지털 교과서로 바뀌는 거는 확실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때 아이들이 이 디지털 교과서를 그냥 스마트폰처럼 사용할 거냐 아니면 이렇게 좀 태블릿 PC로 이용한 학습에 익숙한 아이들처럼 습관화돼서 그때도 그 디지털 교과서를 학습용으로 받아들일 거냐 이건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영유아기에 이 싱크탭을 가지고 태블릿 PC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습관 자체를 잘 들일 수 있도록 우리 어머님이 잘 잡아주시면 아마 제 생각에 아까 4살 친구가 학교 갔을 때는 다 디지털 교과서로 바뀔 거예요. 그때 갔을 때는 저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질문 한번 넘어갈게요. 워크북을 더 다운받아서 사용하고 싶어요 라고 하셨는데 이건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죠. 네, 학습 자료라는 코너
아, 이제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며칠 전에 나는 생각 홈페이지를 완전 리뉴얼을 했어요. 네, 대폭 리뉴얼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기능들 더 많이 넣고 맛보기, 체험해볼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더 많이 넣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생각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셔가지고 학습 자료로 가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워크시트, 단어 카드, 노래, 그리고 이젠 동영상까지. 그리고 지금 아까 상품 받으신 분 있으신데 사운드 파니스가 워크북을 저희가 지금 계속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나중에 추가로 구매를 하시게 되면 다 다운 받으실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계속 논의를 하고 있으니까 학습 자료실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사고력이 뭔지도 잘 몰랐고 근데 박람회 와서 보니까 애가 너무 좋아해요. 사실은 나는 생각 사고력을 아이들이 체험할 때 제일 오랫동안 해요. 네, 동화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상품이거든요. 근데 사고력 이거 글이 너무 많아요. 길어요. 언제부터 해줘야 될지 모르겠어요라는 질문도 있으신 것 같아요. 우선 사고력, 나는 생각 사고력은 명작 동화 기반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명작 동화 어머님들도 아시겠지만 일찍 읽혀주지는 않아요. 제일 먼저 창작 동화로 아이들이 시작을 해가지고 좀 창의력을 좀 충분히 이제 불러일으킨 다음에 전래나 명작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선악구도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너무 어렸을 때 받아들이기에 좀 힘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명작 동화 기반으로 되어 있다라는 하나의 조건과 또 하나는 그 안에 숨어있는 논리 지각 기억 창의 분석 문제들이 난이도가 있는데 그게 조금 어렸을 때 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나이는 만 4세. 그러니까 5, 6세 정도에 시작해서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좋은 거는 한글을 뗐다. 나는 이제 한글을 뗐다 할 경우에는 읽기 독립이 가능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직접 읽으면서 할수 있도록 한다면 6, 7세 하셔도 좋고요. 아까 스토리텔링 수학 한참 설명 들으셨죠? 네. 스토리텔링 수학 준비하시기에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취학 전에, 만약에 지금 사고력 충분히 갖고 노셨다 하더라도 우리 아이 7세 됐을 땐 다시 한번 사고력 보여주세요. 그때 또 다르게 아이들이 해석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활용하시면 더큰 장점이 있다는 상품이고요. 다음. 앱을 정말 뭐 가이드북도 있고 한데 잘 모르겠어요. 아직 어떻게 이 버튼이 뭔지도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런 어머님들이 있어서 원격으로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너무 해드리고 싶고 한데 이 태블릿 PC와는 원격이 이렇게 쉽진 않아요. 예, PC로 온라인으로 이제 연결이 되어 있으면 원격이 가능한데 원격은 아무래도 좀 힘들다 보니까 저희가 할수 있는 설명은 최대한 하려고 계속 노력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한글 책장이라고 하는데 나는 생각 한글 1단계를 누르고 들어가면 I라는 표시가 돼서 학부모 가이드가 있어요. 학부모 가이드. 학부모 가이드로 들어가면 저희가 항상 학습 방법을 동영상으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그 학습 프로세스를 앱 안에 있는 동영상으로 보거나 아니면 앱 활용 가이드라고 그 학부모 가이드 안에 보면 이 버튼이 뭐예요? 요거 누르면 책장으로 가요. 뭐 이런 설명을 다 해놓은 앱 활용 가이드가 있어요. 그거를 활용하셔도 좋고요. 또 하나는 버튼처럼 보인다. 그럼 엄마가 한번 진짜 다 눌러봐 주세요. 뭐든지 다 기능이 있는 버튼들이거든요. 그래서 버튼처럼 보이는 것도 한번 눌러보셔도 좋고. 또 하나는 이번에 나는 생각 홈페이지 리뉴얼 되면서 홈페이지에 앱을 한번 체험해 볼수 있게 쭉 훑은 동영상들을 다 업로드 해놨어요. 홈페이지에 들어오셔가지고 한번 봐도 아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는 감이 오실 테니까 우선 저희가 할수 있는 만큼은 계속 최대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한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기획 단계에 있긴 한데 사실 오프라인으로 가이드북이 없다 보니까 어머님들이 보실 게 조금 부족하시죠? 예, 앱 안에서 아무래도 학습 방법을 보셔야 되니까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받으실 수 있는 가이드북도 저희가 추가로 지금 기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나중에 기존 구매 고객들은 홈페이지에서 다 다운 받으실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추가로 계속해서 가이드 잘 드릴 수 있는 방법은 계속 고민해 보겠습니다. 또 하나. 앞으로 싱크탭 하나 있으면 원래 저희가 다할수 있도록 예, 하기로 했잖아요. 그죠? 뭐가 나오나요?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죠? 예, 지금 나는 생각 영어 사운드 파니스까지 나오고 있는데 다음에 내년에 저희가 대대적으로 좀 준비해서 출시할 상품은 수학이에요. 아무래도 한글 떼고 나서 영어는 별개라고 생각하고 영어는 영어대로 쭉 가야 되고 가장 먼저 손을 닿는 곳은 수학이거든요. 그리고 수학이 점점 유아기로 빨리 내려오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유아에서 수학을 그렇게 체계적으로 공부해야 된다는 니즈가 크지 않았어요. 근데 점점 수화연산을 좀 어느 정도 잡고 초등학교 올라가는 게좀 중요해지면서 아, 이제 유아기의 수학학습에 대한 니즈가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수학 이제 개발할 거고 수학과학 등의 다양한 영역은 물론 영어랑 한글 같은 경우에는 빠니스 뗀 다음엔 어떻게?
한글 뗀다면 어떻게? 이런 부분 궁금하시잖아요. 그 뒷단 넥스트 스텝 상품도 저희가 지금 다 기획 중에 이제 있으니까 계속해서 상품이 나온다는 것도 예,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잉글리시 팝에 대한 질문도 많으셨어요. 아무래도 잉글리시 팝은 학습 프로그램이라고 하기에는 다른 것들은 한 호가 하면 그 다음 호가 열리고 이 코너를 해야지만 다음 코너가 열리고 해서 순서대로 쭉 따라가시면 되는데 잉글리시 팝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름이 나는 생각이 안 붙었어요. 아시죠? 그냥 잉글리시 팝이에요. 그 이유가 아예 개념 자체가 다른 거예요. 잉글리시 팝은 전집을 하나 사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도서 세트 사셨다고 생각하셨을 때 책꽂이에 꽂아놓고 1 다음에 2권, 2 다음에 3권 이거 아니시죠? 애가 좋아하고 관심 보이는 거 중심으로 뽑아서 보잖아요. 그것처럼 아이가 좋아하는 스토리 중심으로 해서 원할 때 골라서 다운받아서 하시면 돼요. 한번 압축만 푸시면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아, 난 잉글리시 팝도 체계적으로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면 아까 윤채의 일주일처럼 각각의 요일마다 프로세스를 잡으셔서 해주셔도 좋고요. 만약에, 아, 이거 좀 반복이 안 되는 것 같아요라고 하실 때는 폰타임이나 워드타임 같은 것만 계속 반복해도 아이들한테는 노출이 굉장히 많이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활용하시거나 아니면 잉글리시 팝이 좋은 게 오토플레이가 있고 스텝 2에는 노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TV로 연결을 해가지고 아이들이랑 같이 큰 화면에서 보면 좀더 아이들이 관심 갖고 복습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활용하거나 동영상 컨텐츠들은 TV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좀 알고 계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잉글리시 팝은 그냥 우리 영어 원서 도서 시리즈 하나 구매했다 생각하시고 활용하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까 잠깐 설명드렸는데 동요나 동화로 좀 연속하기에 그냥 틀어놓고 어머니 좀 설거지도 좀 하시고 그죠? 예. 그리고 차에서도 좀 틀어놓고 이런 거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한글은 쿵짝 한글 노래라고 해서 쭉 연속 듣기 가능하세요. 그거 틀어놓으시면 이제 한글 노래 들으실 수 있으시고요. 영어는 오늘 들어가시면 혹시 미니북 앱 다운 안 받으신 분들은 다 한번 다운 받아보세요. 무료거든요. 무료인데 그 사운드바니스 26권의 미니북의 이야기가 음성으로 다 나와요. 들으시고 만약에 아, 나 그냥 책은 없는데 영상으로 한번 접해보고 싶으시다 하면 이제 그때는 이제 구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사운드파니스 구매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나중에 구매하시고 싶으실 때 그때 하셔도 되고요. 우선은 무료로 사운드 지원이 가능하니까 그거는 집에 가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싱클스토어에 가면 미니북이라고 요 스펠링으로 있어요. 미니북 앱이 있으니까 네, 오늘 들어가서 최신으로 한번 하시면 최신 조금 내려가다 보면 있으실 거예요. 잉글리시 팝이랑 사운드 파니스랑 도대체 뭐가 달라요? 둘다 영어인데. 요것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잉글리시 팝은 작년 6월에 나왔고요. 사운드 파니스는 저희가 작년 11월에 출시를 했어요. 두 가지는 굉장히 학습 목표가 완전 달라요. 다른 상품인데, 잉글리시 팝은 노출 중심의 말하기를 유도하는 발화 유도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폰타임이나 이런 녹음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말하기 중심으로 어머님들이 좀 자극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래서 원서 기반의 전집 형태로 되어 있고요. 최종 목표가 영어로 입대기예요. 영어로 좀 입을 떼서 영어로 말하는 데 목표로 둔 상품이고요. 사운드 파니스는 파니스 학습에 대한 니즈도 아까 수학처럼 진짜 유아기로 되게 많이 빨리 내려오고 있어요. 옛날에 파니스 하면 그냥 초등학교 가서 하는 거지 아예 안 해도 되지라고 했는데 어머님들 아시겠지만 지금 영어 학원 어디에 가도 파니스 클래스 없는데 없고요. 유치원에서도 거의 대부분 주파니스 무슨 파니스 해가지고 파니스 학습을 많이 접해요. 그만큼 원리를 익히면 나중에 읽기에 대한 그 확장이 엄청나게 부스터를 단 것처럼 이제 빨리 아이들이 읽기가 가능해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파니스 전문 학습 프로그램이고 이 소리와 글자의 관계를 아는 그 원리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앱과 교재 교구로 되어 있는 프로그램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얘는 나중에 모르는 글자도 읽을 수 있게 하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사운드 파니스 스텝 2까지 하면 애들이 엘리게이터 그 엘리게이터 그 단어를 몰라도 이 각각의 이 음가를 이해해가지고 나중에 읽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그 조합하는 것들을 뭐 보드 게임에서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굉장히 목표가 다른 상품이라는 거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가지 다 구매하셨다. 예를 들어서 두 가지 다 구매하셨다고 하실 때는 사운드 파니스 처음에 시작해도 어려워하진 않는데 혹시나 조금 어려워하면 스텝 1으로 먼저 시작하세요. 잉팝 스텝 1으로 하시고 좀 영어에 대해서 관심 보인다 하실 때 사운드 파니스 넘어가서 원리 익힌 다음에 잉팝 스텝 2의 그긴 줄의 스토리를 줬을 때도 아이들 거부감 없을 거예요. 그때는. 그런 식으로 순서를 하자면 잉팝 스텝 1, 사운드 파니스, 잉팝 스텝 2 이런 식으로 밟아 가시면 아이들이 그냥 유아 영어기에 필요한 그 스텝 다 밟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용해 주셔도 좋고요. 영어에 대해 흥미 있는 애들은 동시에 하셔도 돼요.
예, 동시에 그냥 다 해주셔도 되는 그런 두 가지 차이점이 있지만 뭐 서로 이렇게 시너지를 낼수 있는 그런 상품이라는 거. 반복학습 진짜 많이 해주고 싶은데 되게 많이 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저희가 사실은 아이들이 한 데이터를 저희가 받아요. 1호를 몇번 했나, 뭐 몇천 명의 아이들이 몇번 했나 이런 것 데이터를 다 봤는데 보면 한 호만 엄청 많이 하는 아이들이 있고요. 어떤 아이들은 16호까지 다 했는데 거의 반복 안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반복이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어머니 뭐 아무리 제가 강조해도 이제 뭐더 이제 그러지 않은데 되게 중요한데 아이들이 안 하려고 할 때는 우선은 자기가 좋아하는 호만 반복하게 해주는 게 제일 좋고요. 그렇게 해서 시작해서 나중에 순차적으로 다 하게 하는 거. 또 하나는 아까 학습 리포트에 같이 들어가 보자고 했잖아요. 들어가서 내가 몇번 했는지를 엄마랑 나랑 같이 하면서 엄마가 옆에서 칭찬을 해준다면 아이들이 아, 좀더 반복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냥 반복을 똑같은 앱을 그냥 하라고 하면 지겨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유튜브 영상과 함께 본다거나 다른 추가 활동들을 좀 같이 해주셔가지고 반복할 때도 애들이 새롭다는 느낌 느낄 수 있도록. 그리고 아이들이 사고력이랑 한글 같은 경우 2회차에 문제가 바뀌니까 뭐가 바뀌었는지 엄마랑 한번 찾아보는 것도 해보면 두 번째 들어갔을 때좀 새로운 느낌이 들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나는 생각인데 끝까지 하고 우리 한번 추가 질문 받는 걸로 할까요? 네. 싱크탭에 대해서 좀 기술적인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뭐 컨텐츠 개발 팀장이다 보니까 싱크탭의 속속들이 어떻게 뭐 IT적인 용어를 써서 설명드릴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저희가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자, 배터리를 충전했는데 근데 좀 껐다가 다시 키면 좀 방전이 되어 있는, 그죠? 예, 고장인가요? 이런 질문들을 주시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서 저희가 그 배터리를 충전했는데 금방 닳을 때가 있어요. 그죠? 배터리가. 그때는 우선 와이파이가 저절로 주변에 있는 와이파이를 잡아가지고 켜지는 순간 배터리가 좀 빨리 소모돼요. 근데 우리들 친구들 앱은 한번 다운받으면 와이파이 안 켜도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와이파이, 친구들이 할 때는 와이파이 끄세요. 엄마가 부모 모드 사용하실 때 아니고는 다 와이파이 끄시면 배터리가 훨씬 조금 닳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앱을 막 하다가 그냥 홈 화면으로 가시고 버튼 누르잖아요. 그럼 앱이 꺼진 게 아니라 뭔가 계속 움직이고는 있는데 내 눈엔 안 보이지만 그 앱을 확실하게 꺼주는 게또 배터리 닿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홈 화면에 보면 밑에 버튼이 3개가 있어요. 하나 제일 왼쪽 거는 이렇게 돌아가기 버튼, 가운데는 홈으로 가는 버튼, 그 오른쪽에 있는 게 네가 지금 무슨 앱을 하고 있어? 라는 앱 리스트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버튼을 누르면 켜있는 앱들이 쭉 떠요. 그걸 다 날리시면 돼요. 이렇게 그냥 손으로 그냥 플릭하시면 다 날아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앱들을 좀 정리를 하시면 좀덜 닳는 거. 그다음에 절전 모드가 있는데 이거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해드렸던 설정으로 들어가시면 내가 만약에 아무것도 안 건드렸을 때 30분 동안은 켜 있겠다, 10분 동안 켜 있겠다, 5분 켜 있겠다, 이거 설정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 시간을 짧게 하시는 게 제일 방전이 덜 되게 하는 그런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추천드릴 수 있는, 제안드릴 수 있는 방법은 이세 가지고요. 저 충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전기도 저희가 계속 조금 불편하신 점들 많으신 것 같아가지고 좀더 좋게 하려고 계속 그 제조사랑 같이 얘기해가지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좀더 나아질 수 있도록 더 나아질 수 있도록 계속 계속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